안녕하세요, 한국 카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흡입 기능이 있는 물걸레 청소기 FC5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널리 판매가 되고 있는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그럼 저랑 함께 알아보실까요? 제품 구매하시고 처음에 박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본체하고 핸들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거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을 하고 거치대하고 제 박스에서 빼주신 후에 이제 제품과 핸들을 밀어주셔서 쭉 밀어넣으시고 탁 소리가 났을 때까지 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거치대에 세워진 모습이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게 깨끗한 물을 담는 담수 탱크이고요. 뒤에가 더러운 물이 쌓여지는 오수 탱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수 탱크는 반투명한 재질이어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을 이제 담수 탱크를 제품에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손잡이를 잡으셔서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수 탱크 후면부에 보시면요, 이 캡이 있는데요. 이 캡을 열어주시면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맥스 표시가 있는데요. 맥스 표시를 초과하지 않도록 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물은 최대 400ml까지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400ml면은 이제 가정집 기준 30평대 청소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을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다시 캡을 꽉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채워진 담수 탱크를 이 제품에 맞게 꽉 눌러서 부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제 롤걸레를 좀 적셔 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종이컵을 사용하셔서 물을 50ml를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 옆으로 물을 50ml를 넣어주시고 콘센트를 이제 꽂으신 후에 제품을 약 5초에서 10초간 작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초에서 10초 정도 작동해 주시고 보시면은 제품이 이렇게 롤걸레가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를 한번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바닥에 큰 먼지나 알갱이는 미리 치워주시고요. 청소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닥에 있는 먼지, 부스러기 등 작은 이물질이 제거되는 게 보이시나요? FC5는 타일, 장판 등 어떠한 재질의 바닥에도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품의 셀프 클리닝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종이컵 기준 한 물 한 200ml를 받아주시고 거치대 양쪽에 반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약 30초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제품이 돌아가면서 롤 걸레하고 제품 속 호스 사이사이에 있는 쓰레기나 이물질 등 이런 오물들이 이 오수 탱크에 자연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수 탱크를 이제 분리시켜 줄 방법인데요. 이제 오수 탱크는 엄지손가락을 누르시고 밑으로 살짝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수 탱크를 비워줄 차례인데요. 오수 탱크는 위에 뚜껑을 살짝 힘을 줘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를 통해서 이렇게 더러워진 오수가 오수 탱크에 쌓인 게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버려주시고 물을 통해서 탱크와 뚜껑을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걸레는 오염이 심할 경우 제품에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세척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돌리셔서 롤걸레를 분리시켜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도 위에 탈부착 버튼을 클릭하셔서 빼주시고 안쪽에 더러워진 커버를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척 후에 깔끔하게 건조시킨 커버는 다시 제품에 딱소리가 날 때까지 껴주시고요. 그리고 롤걸레도 잘 말리신 후에 보이시는 색상에 맞춰서 초록색은 초록색, 파란색은 파란색에 맞춰서 다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결합을, 돌걸레와 제품을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가 다 끝났고요. 이제 코드선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보시는 코드선 정리 클립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코드선을 돌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감으시면 코드선 끝에 있는 플라스틱에 이렇게 선을 꽂아주시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선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청소를 하실 때이 감겨져 있는 선을 이때 정리 클립을 이렇게 돌리셔서 빼주시면은 손쉽게 다시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흡입 기능이 있는 FC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FC5로 깨끗하게 먼지도 제거하시고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 만들어 보세요.